자,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하니까 밤입니다. 형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아니 근데 달리는데 뭐 이게 막 철판 소리 같은 게 나지? 여기 올 때쯤 돼가지고 조금 밟으면 막 무슨 철판 막 뭐 쇠 때리는 소리가 나네. 아, 얘 불안해가지고 지금 안 뜨는 경고등이 없이 이렇게 다 뜨냐? 신기하다 이거. 종합 세트예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뜨는 네. 경고등이 없어. 나 이런 건 또 처음. 어, 하나 나왔다. 야. 오케이, 하나 나왔다. 얘 진짜 라이트 스위치. 끝장이죠. 저 크루즈 때문에 뜬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미션 변속 충격 그것만 잡으면 다른 거는 뭐 다 시간을 가지고 고칠 수 있어서. 크루즈 컨트롤. 산소 센서. 맞냐? 네, 외계 온도 세도 막았어요. 이거 대놔서 그런 것 같아. 사이드 리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오면 가는데. 체크포인트가 없나? 이게 플라스틱이잖아. 체크포인트가 없어. 환장하네. 그냥 받쳐요. 어차피 떼버릴 거예요. 아니 보통은 그거는 피해가지고 만드는데. 드디어 하부를 보게 됐네. 대우? 어, 대우 깨끗하고. 양쪽에 근데, 드라이브 자프트 나오는데. 네, 엄청 왜 이렇게? 약간 오일은 비치는데. 네. 이건 뭐 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기름 같은 정도면 상관없고. 나중에 한번 청소해야겠다. 이거 뒤에 없죠 지금? 예, 네, 없네. 보증판이 없네. 예. 밑에? 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밑에 리어 언더커버가 없네. 커버도 아예 없네 밑에. 야, 신 이런 다 어디 간 거예요 부품들이 도대체? 다 갈아먹고 뭐 그랬어. 야. 이거 붙어있다. 미치겠다 진짜. 여기는 뭐 하나 있지 않나? 이렇게 휑하는 거. 이렇게 휑하지 않을 건데. 와, 근데 여기 봐.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 엄청 많아요. 와, 씨. 떡져 있어가지고. 크랭크 오일실 뒤쪽 게 되는 것 같다. 8호가 이게 좀 고질병이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갖다 떡. 완전 떡져졌어. 그래서 오일 레벨이 부족한가 보다. 얘 커버도 없어. 어. 엔진오일 커버도 없고. 플라스틱 커버도 없고. 진짜 있는 게 없냐. 이거 커버도 없네. 네, 아예 없어요. 밑에는 아예 없어요. 어, 근데 크랭크 오일실 뒤쪽에서 샜으면 네. 이렇게 앞쪽까지 오일이 네. 떡이 되지 않거든? 뒤로 날리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건 여기서 세가지고 뒤로 날렸잖아. 네. 그러면 앞쪽 크랭크 오일실, 크랭크 측 오일실이 네. 이거 댐퍼 플립 안쪽에 네. 오일실이 터져서 새는 걸 수도 있어. 일단은 한번 싹 닦은 다음에 봐야겠네. 어디서 되는지. 스테빌라이저가 완전 떡졌네. 뭐예요 얘? 아 이거 아 컨트롤함? 응, 컨트롤함. 안에 볼 조인트 안에 오일이 터진 것 같고. 열어줘야 숨구멍을 열어줘야. 쩔었을 것 같아 왠지. 이게 35Nm인데 의외로 오. 35면 얼마 안 되는데. 어우, 왜 이렇게 빡빡해? 쩔거나 아니면 엄청 세게 조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커버를 다 잘라냈어, 여기를. 사선으로. 촤. 대박이다. 얘는 오일팬이 플라스틱이 아니네? 응, 얘는 스틸이야. 어, 신기하네. 보통 플라스틱인데. 풀렸다. 없는. 필플러그라. 네. 주입구라. 여기서 원래 레벨링을 제대로 해서 세지 않았으면 네. 이걸 풀었을 때 지금 뜨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쭉 흘러야 돼. 오.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레벨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이게 시동을 걸면 네. 피 상태면 네. 이렇게 많이 안 흘러. 어. 시동을 끄면 안에 그 오일 펌프가 순환을 네. 안 시켜주기 때문에 여기 많이 보여서 여기를 풀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어. 여기를 먼저 안 풀고 저기 밑에 드레인을 먼저 풀잖아? 네. 그러면 숨구멍이 없으니까 흘러들면서 막 사방으로 치고 다녀야지. 그리고 여기를 먼저 풀어줘야 돼. 경험이 있으시군요. 근데 이게 색깔이 상태가 안 좋긴 안 좋네. 언제가 나는지 몰라. 초콜릿 우유인데? 아. 초코 우유. 원래 무슨 색깔이에요? 그냥 엔진오일 그런 색깔인가? 수입 미션오일 같은 경우는 약간
엔진오일처럼 약간 브라운색인데 맑은 네네. 거의 맑은 브라운색이고 네. 우리나라 지크 멀티나 아. SF, SP 계열 미션오일들은 빨간색이고 색소는 것 따로 다르니까 여기서 이거를 팬을 탈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몇 번을 드레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최종 드레인하고 레벨링 할 때 네. 팬을 바꾸는 거지. 어. 왜냐하면 이 안에 필터가 있잖아. 그쵸, 예. 들어온 거 헹굴 때 필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언더커버 개념이니까 여기는 멀쩡한데 여기가 휘어져가지고 이거 네. 나중에 풀러가지고 펴야겠네. 쓸 수 있겠어? 진짜 와 진짜 다 어디 갔냐 하체 부품들이 대단하다. 맘 같아서는 다 교체하고 싶다. 거기가 드레인이에요? 메인 드레인. 그것도 엄청 세게 조여놨을 것 같은데 왠지? 병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 형님. 진짜 욕 나온다. 이게 오, 야 씨. 절대 짧은 길이가 아니거든, 이게. 네. 3분의 8인치 중에. 오. 그런 것도 있구나. 별게 다 있네. 좋다. 네가 카페에 내 글을 잘 안 읽어서 그래. 오, 씨. 오. 초콜릿. 와. 아니 이게 무슨 녹물 같아 녹물 뻘물이 나와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이게 몇 킬로 뛴 차라고? 21만 21만? 미션을 한 번도 안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양은 정상이야 양은 오우여여여여여 양은 잘 나오는데 예 색깔이? 어우 색깔이 어우 장난 아니네 막 폭포수네 폭포수 얘가 택배비 네. 포함해서 한 58,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해. 몇 리터예요? 20리터 말통. 20리터? 이거면은 저거 한 3번, 4번 헹군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58,000원이면 엔진오일 값도 안 되게 그러니까. 미션오일을 갈 수가 있어. 얘는 항상 부을 때 주둥이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해서 보여야 돼. 위로요? 그래야 콸콸콸 넘치잖아. 얘를 아. 보통 이렇게 해서 묻잖아. 네. 그렇게 해서 묻으면 공기가 들어갈 근육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넘쳐버린다고. 항상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그래야 공기가 들어가면서 콸콸콸콸 해가지고 튀지 네. 않아.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새우니까 네. 이건 카센터 하는 형님한테 받은 아. 이걸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걸리지. 어 그러니까요. 자 지금 시동을 걸어서 밑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여기 리프트 위에 올라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어 단별로. 네. 브레이크 밟고. 네. PRNG 한 10초씩. 10초씩. 그리고 수동에서 1단이랑 3단까지. 네. 두 번만 왔고. 그것도 10초씩. 네, 한 5초씩 나오면 돼. 네. 갑니다. 할게요.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 그러네. 이게 레벨링 할 때 피해서 시동을 걸면 네. 안에 펌프가 돌아가니까 네네. 이 오일 팬에 오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안 넘쳐. 어. 근데 시동을 딱 끄잖아? 네. 그럼 그 순간 오일 팬으로 오일이 쫙 흘러 내려오면서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 쭉 주입을 한 다음에 넘치기 시작할 때 시동을 걸어줘야 돼. 걸어주면 더 들어가거든. 그래서 시동을 걸었을 때 더 들어간 상태에서 각 단별로 왔다 갔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끄면 흘러넘치게 저기는 안 맞고 그냥 시동 걸은 거예요? 그렇지 저건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 헹궈준 다음에 나중에 넣는 거구나 타이어도 이 안쪽에 편마모가 많긴 하다 이것도 이거를 한 몇 번 정도 헹궈요? 한 세 번? 어. 오. 아직도 탁하잖아. 그니까. 아까 넣었던 건데. 이게 한 번에 1차 드레인, 1차 플러싱하고 빼는 거야. 네. 색깔이 아까 전에 선홍빛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나왔다, 그지? 네, 아까보다 나왔어. 아까 형님 뻘물이 나왔어요. 녹물, 그 왜 보일러에 녹물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코우유. 아, 지금 초코우유인데? 아직도 초코우긴 해요. 네, 이게 20만이 넘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오일 갈고 좀 타다가 미션 오버를 한번 해야지. 아니 진짜 처음에 살 때는 이거를 제주도에다 그냥 박아놓고
어, 그렇게 좀 괜찮겠던데. 네, 그렇게 하려고 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응원을 하니까 더 열심히 막 더 꾸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렌트가 얼마인데 갈등 중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그냥 탈까, 아니면 이왕 하는 거 진짜 많이 가볼까 고민인 거죠. 그냥 지인들이나 카페 회원들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이 된 사람들 제주도 가서 그냥 한 2, 3일 타다가 오면 좋잖아요. 딱 그날 때 네. 보험 딱 들어가지고 네, 딱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차를 굳이 안 가져가도 되고 거기 가서도 그냥 익숙한 차 타고 그러면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300만에 나왔을 때 그냥 한번 사가지고 뭐 엔진 미션만 괜찮으면 고쳐서 하면 되겠다.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생각을 제주도 갔다 오면서 했는데 지포를 한 대 박아놓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포를 박아놓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한 대를 더 사가지고 박아놓기에 너무 아, 크잖아요. 차는. 예.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회원들끼리 십시일반을 하거나 어, 아니면 투하시해가지고 예, 아니면 카페 이제 뭐 회비가 좀 많으면 그걸로 사놓고서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비용이 이제 그러면 일단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부담스럽지, 예, 이제 그러던 찰나에 얘가 딱 나온 거죠. 예, 브레이크 밟고. 네. 기어는 옮기지 마시고요. 끌다가 딱 멈추잖아. 그런 거니까. 아, 그러네. 그럼 더 들어간다고. 아. 세 번째 플러싱. 그죠. 우와. 오. 어, 아까보다 색깔이 네, 깨끗해졌어. 확실히 깨끗해졌어. 아, 그래서 필터를 갈기 전에 아. 3차 드레인, 브러싱 드레인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빼서, 가스켓하고, 이제 필터를 갈아야지. 아하. 100%는 아니라도 이렇게 세 번까지 하면 네. 깨끗해. 엄청 깨끗해졌는데? 이제 약간 선홍빛을 띠네. 시질이 T27이고, 12Nm. 다 적어 놓으셨구나. 자, 지금 여기 나사를 풀다가, 나사가 절어서 지금 다시 잠그고, 오늘은, 필터랑 가스켓은 교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오일팬 볼트는 세게 안 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토크로 조이질 않았어요. 네. 임팩으로 막 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그나마 이쪽은 풀리는데 여기서부터는 열 먹어가지고 네. 너무 블러 라인이 옆에 있어서 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어, 맞죠. 그럼 저쪽은 아예 이쪽은 풀리질 않네. 이쪽 라인은. 자, 오늘의 미션 오일 교체는 여기서. 300이가 쉬운 애가 아니라. 얘가 호락호락한 애가 아니야. 일단은 오일만 다시 주입하고 나중에 요거 풀고 그때 다시 필터랑 가스켓 갈고 오일도 다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우, 오우. 약간 쾌감은 있네요. 깨끗해지는 쾌감. 장난 아니야.